김정훈의 보이스메일.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 수상자는 준우승팀의 골키퍼 올리버 칸이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그에게 골키퍼로서의 철학이 뭔지를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철학 따위는 없다. 나는 선 안으로 공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 세상 모든 일에 공식처럼 사용되는 말이겠죠. 만약 지금 현실이라는 태클에 걸려 넘어진 분들 계시다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휘슬이 불릴 때까지는 역전승이 가능하니까 말이죠. 6월 22일 화요일 김정훈의 보이스메일, 김정훈과 싸이의 다시 한번 대한민국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실천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눈앞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 새벽에 나이지리아전이 열리는데요.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이 최선을 다해 뛰리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응원을 하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병 이진욱입니다. 정훈 씨가 요즘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오늘 하루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훈 씨도 빨리 푹 쉬어야지 나으실 테니까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주 화요일은 훈훈한 데이트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기 전에 문자가 좀 많이 왔네요. 저를 환영해 주시는 문자가요. 9637님, 정훈 DJ 많이 아프신 건가요? 진욱상병님, 오늘 살랑살랑 부는 바람 덕분에 그래도 시원한 하루 보내셨죠? 꿀 같은 두 시간 기대할게요. 예, 아무튼 저도 정훈 DJ가 아파가지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예, 같이 동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몸처럼 아파하고 있습니다. 꿀 같은 시간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제 마음이니까요. 예. NON님, 진욱씨, 오늘은 정훈 DJ 대신에 방송 감사합니다. 긴장하고 계시나요? 긴장이요? 됩니다. 제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예. 좋으신가요? 긴장하니까? 나라미님, 진욱 DJ님 보이스메일 화이팅! 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예. 화이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화요일은 훈훈한 데이트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데뷔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분이죠. 연주와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리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김여희 씨와 함께 합니다. 최근에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표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준기 씨가 전해주는 주파수 소개 들으시고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이승기와 김연아가 부른 스마일보이 들으셨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이번 한 주를 6.25 상기 행사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해 공군 각 부대는 지역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쟁에 대해 바로 알리기 안보 교육을 중점적으로 펼치는데요. 육군은 이런 행사의 일환으로 주먹밥 먹기 체험을 비롯해 호국보훈사생대회, 부대 개방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군도 작전지휘관을 제외한 장성 40여 명이 출신 고등학교를 찾아가 후배들과 진솔한 대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일반 국민들이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6.25인데요.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들과 자신의 나라가 아님에도 자유와 평화를 위해 먼 나라까지 와서 희생한 파병 장병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Still With You, Eric Bennett.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U2 들으시겠습니다. Eric Bennett의 Still With You, U2의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들으셨습니다. 문자 소개 좀 해드릴게요. 예, 문자 소개하기 전에 앞서 예, 6.25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예, 제가 오늘 사선에서라는 영화의 시사회를 갔다 왔습니다. 참전 용사들과 함께 영화를 봤거든요. 선배님들하고. 영화 중간에 선배님들이 이렇게 흐느껴 우시는 걸 보고 눈물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그 6.25 전쟁은 사실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과거입니다.
젊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예,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9637님 팝송 노래 소개하시는 거 귀여우신 것 같아요. 비가 내린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날씨가 흐려서 좋네요. 저는 흐린 날씨를 좋아하거든요. 버스에서 졸다가 세 번이나 움찔해 너무 창피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밤입니다. 그쵸? 저도 흐린 날씨 좋아하거든요. 오늘 비가 좀 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버스에서 졸다가 움찔하면 창피하죠. 예. 그러다가 내리실 역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8847님 아, 정훈 DJ 많이 아프신가요? 진욱 DJ가 옆에서 덩달아 고생하시네요. 얘좀 많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타로 나왔고요. 제가 고생할 건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고생이죠.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그죠? 8122님, 오늘 사선에서 영화 보고 왔어요. 예, 같이 보신 모양이네요. 그 당시 모습을 담은 걸 직접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우리 국군 병사분들에게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진욱 씨와 준기 씨, 제 뒤쪽에 앉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앞에 앉으셨군요. 예. 되게 슬펐어요. 영화 보면서, 정말. 그, 참상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직접 겪고, 산 증인들과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게, 아우, 정말 좀 약간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선배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선배님이, 잊지만 말아달라라는 당부를 하셨는데,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5468님, 오, 진웅님이시다. 저 아까 극장에서 봤잖아요. 우리 보고 웃으셔서 설레었었어요. 제가 웃었나요? 예. 제가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른들 되게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웃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리스님, 진웅님, 응원해 드려요. 옥브라더스 파이팅. 정훈 DJ님, 빨리 나오세요. 안 그래도, 예. 예. 안 그래도 그 옥브라더스 중한 명인 동욱 씨가 제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따뜻하게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나도 하니까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을 해주고 갔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긴장 많이 하고 지금도 막 진땀이 납니다. 여러분. 그쵸? 막그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좀 딱딱하잖아요. 풀향이님, 진욱 씨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든든하네요. 정훈 씨가 마음 놓고 쉴수 있도록 보이스메일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2시간 함께 잘 들을게요. 그쵸?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입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저도 지금 이런 모습에 제 모습이 되게 웃겨요. 지하루님, 이진욱 상병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잘 부탁합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하겠습니다. 1206님, 이중님,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켜보고 있든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하면 혼납니다. 예,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Kings of Convenience의 I'd Rather Dance With You 들으시겠습니다.